이 1990년대 말부터 북한에서 지금 무연고 아독 청소년들이 많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. 그래서 처음에는 국가가 어떻게 할지 모르고 있다가 99년도에 결국은 하나원을 만들어서 입국해서 관리할 때에 대한 문제를 위임했습니다. 그런데 몇 명이 왔는지 또 와서 분명 개들을 이제 사회에 배출할 때 그 어떤 단체에 위임해서 개들을 맡겼겠는데 이 기록 자료가 없어요. 북한에서 지금 그 어린애들이 남이 섬 잡고 여기에 와서 지금 어디 간지도 모르고 이걸 국가가 방치하고 있다. 이거 진짜 큰 문제입니다. 2002년 이 업무 지침이면 장관님의 아버지입니다. 그럼 얘들 다 찾아서 한번 냉면 행사도 하고 너희들 진짜 북한에서 이거 여기 한국을 찾아와서 지금 어린아이 원고를 진짜 우리가 다 공부시켜서 이렇게 훌륭한 사람 만들어졌다고 냉면도 한 그릇 먹이고 아 그러면 걔들이 얼마나 아 이게 정말 나라로구나 북한에서는 우리를 방치해서 북한을 떠나왔는데 진짜 대한민국 우리 이 나라에 오니 우리나라 통일부 장관이 이렇게 1년에 한 번씩 냉면도 사주고 생활도 해하고 뭐 이런 거 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? 거주불명의 탈북민에 대해서 법무부와 경찰청에 협조 요청하면서 정확한 소재 파악하는 이런 노력들도 지금 진행되고는 있습니다. 그러니까 이런 점들을 조금 더 저희들이 강화해서 조치를 취하겠고요. 꼭 뭐 내년에 가지 않더라도 코로나 상황이 좀 개선되면 냉면 행사 뭐 저희들이 검토해서 아니면 뭐 그 겨울 연말 연초 이렇게 되면 연초 되면은 신년에는 뭐 떡국을 해보든가 뭐 그런 것도 하겠습니다. 만둣국이나 예. 예. 그...